오늘이 2018년 8월이에요. 8월 2일입니다. 우리가 이 뭐의 프로젝트 진행 상황을 한번 정리한 지가 며칠 되지도 않았는데, 또 다시 한번더좀 정리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이렇게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지금 당면 과제로 하고 있는 게 뭐냐니까, 우리 코디드 코리아의 그 컨텐츠들을 이걸 MOC 형태로 바꾸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일종의 부분적으로 유료화하려고 합니다. 부분적인 유료화를 통해서, 그리고 좀 체계적으로 체계적이고 조직적인 활동. 지금까지는 체계적이지도 않고 조직적이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앞으로는 좀 그렇게 해야 될것 같아요. 체계적인 조직적으로 활동하려면 아무래도 비용이 들죠. 그래서 부분적인 유료화를 하려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코디드 코리아에 올라가 있는 컨텐츠들이 대개 뭐한 200개 과정이 있다고 한다면, 그 중에서 자체 제작한 것이 절반이고, 그리고 이미 기존에 있는 과정들, 그러니까 100개는 자체 제작, 그리고 더하기 기존에 있는 영어로 진행되고 있는 강의예요. 100개의 영어 강의, 공개된 강의죠, 그죠? 공개된 강의. 이걸로 가지고 커리큘럼을 구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만들려고 하는 거는 프루럴 사이트라고 하는 게 있어요. 여러분 한번 들어가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프루럴 사이트인데, 지금 또 제가 좀 보고 있어요. 리액트라고 하는 걸 보고 있는데, 조금 당겨서 보자. 홈이 어딘가요? Things like this. 홈. 홈.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프루럴 사이트가. 그래서 상당히 깔끔하게 잘 되어 있고, 디자인도 좋고, 여러 가지로 좀 마음에 드는 그런 사이트예요. 제가 지금 본 여러 가지들 사이트들 중에서는 여기가 제일 나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방식대로 구성을 새로 하려고 합니다. 주소가 프루럴 사이트입니다.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과목들, 리액트 같은 경우, 리액트 글자도 큼직큼직하잖아요. 벌써 너무 마음에 들죠. 왼쪽에 메뉴들이 쭉 있고,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걸 하면 뭐 이렇게 뭐 사용자들의 평가라든가, 전체 학습 시간, 그러니까 강의 시간이죠. 강의 시간, 그리고 중급 수준이고, 누가 만들었고, 그리고 처음에 이걸, 그러니까 강의를 공개한 날짜가 언제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렇게 해서 검색도 있고, 초급 과정, 중급, 고급 과정, 이런 식으로 쭉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뭐 일단 깔끔해요. 깔끔하고 코스에 대한 내용들도 잘 나와 있고, 한번 들어와서 보시기 바랍니다. 프루럴 사이트입니다. 프루럴 사이트에서 메뉴들이 참 깔끔하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현재 지금 피터로 지금 로그인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런 식으로 바꾸려고 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제작을 하는데, 이게 하루아침에 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활동이 필요하죠. 그죠? 그래서 교육법인 설립을 하고, 그런 다음에 신규 직원 채용도 있어야 될 거예요. 있고, 그런 다음에 기존의 요 제작, 코디드 코리아라고 하는 MOC를 제작해서 대략 한 1년 정도 걸릴 것 같아요. 12개월 정도 하면은, 내년 말 정도면은 MOC 구성이 다 완성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다가는 당연히 다른 이제 블록체인이나 머신러닝 기술들도 많이 투입을 해서 그렇게 진행을 할게요. 그래서 다른 MOC 사이트보다도 더 깔끔하게 나오려고 하는 것이 지금의 목표입니다. 그리고 또 말씀을 한번 드렸습니다만은, 전에 잘못했네요. 그래서 지금 8월 달 다시 짤막하게 또 한번 말씀드릴게요. 지금 계획상입니다. 그래서 8월부터 해서 10일 간격으로 순회 세미나 해서 오픈에이시 플랫폼이 무엇인가를 설명하고, OP가 무엇인가의 개요와 지금 어디까지 코딩되었는지, 코딩 단계가 어디까지 왔고, 앞으로 얼마나 더 코딩을 해야 될지, 얼마나 어떻게 코딩을 진행할지에 대한 여러 가지 지금까지 작업 과정들을 쭉 소개하는 그런 세미나예요. 소개하는 세미나를 진행합니다. 근데 이것을 일단 8월하고 9월은 국내 쪽에 집중을 할 거예요. 8월, 9월은 국내에서 세미나를 진행합니다. 세미나 진행하고,
그리고 10월은 해외인데 10월은 그 일본하고 중국에 살려고 해요. 일본과 중국. 이게 주요 대학. 이 주요 대학 및 기관에서 세미나를 해서 마찬가지 OP 코딩, OP 개요와 어디까지 진행했는지를 소개하고, 그리고 바람직하기로는 이제 11월 이후죠. 이후에서 코딩 캠프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코딩 캠프인데 기간은 이제 2개월부터 해서 6개월 사이에 선택적으로 할 수 있는, 그렇게 하고 학습하는 내용은 사이클 JS 프레임워크를 아주 한 집중적으로 공부를 할 겁니다. 공부를 하고 그런 다음에 실제 OP 코딩, OP를 구성하는 모듈들을 코딩하는 프로젝트, 코딩하는 거죠. 프로젝트를 진행할 거고, 요 팀별로 진행했으면 싶어요. 그래서 한국, 중국, 일본의 대학생들과 직장인들이 모여서 팀을 짜서 모듈들을 코딩하고, 그리고 우수한 코딩에 대한 시상, 상품, 상금과 상품을 시상, 우수상에 대해서 이렇게 지금 계획 잡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이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이걸 하기 위해서 지금 요걸 하고, 요걸 하기 위해서 먼저 국내 세미나하고, 요걸 하기 위해서 교육법인 설립하고 MOC 제작을 들어가고, 그죠?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요걸 위해서 요걸 하고, 요걸 위해서 요걸, 그리고 위해서 이걸, 이걸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11월 달 해서 이렇게 하게 되면은 내년 초죠. 내년 초에는 OP 플랫폼의 모듈들, 주요 모듈들 한 50여 종은 코딩할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게 목적입니다. 그리고 또 매년 계속해서 업데이트, 계속해서 업데이트라고 해야 되나, 버전 업데이트를 진행해 나가는 거죠. 그렇게 해서 2020년경에는 완전한 OP 플랫폼을 구성한다는 거죠. OP를 완성. 그러면은 이거는 어떤 사회와 산업 인프라의 자동화하는 거죠. 인프라의 자동화. 이것이 우리 지금 진행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당장 필요한 게 뭐냐를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당장 뭐가 필요하냐 하는 건데, 일단 이거 그 전에 먼저, 그래서 요걸 코딩 캠프를 하잖아요. 요때는 여기다 부과할게요. 자리가 여기 1억이 났겠네. 이게 7이 되고 이게 6이 되겠네. 그래서 코딩 캠프에 세계 정상급 프로그래머, 엔지니어, 디자이너가 참여하도록 준비하는 거예요. 세계 정상급이라 그러면 누구와 누구 있는지 제가 이제 뻔히 알아요. 이 바닥도 좁아요. 좁기 때문에 어떤 분야에 누가 정말 잘하는지 그걸 다 넣습니다. 사이클 JS가 누가 제일 잘할까요? 이거는 사이클 JS를 만든 사람이 제일 잘하겠죠. 그래서 그 사람이 세계 정상급 프로그래머. 불러는 거. 우리 머신러닝 모듈도 있잖아요. 그 머신러닝 누가 제일 잘하나요? 그 사람들도 바닥이 워낙 좁아서 얼굴들이 다 빤해요. 빤한 사람인데 그 중에서 우리 플랫폼을 같이 참여할 분들을 이렇게 데려오려고 초청하려고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와서 강의도 하고, 그러니까 세미나 캠프, 코딩 캠프를 참여하는 사람들을 지도도 하고, 그리고 OP 구성하는 모듈 코딩에도 참여하고, 이렇게 하도록 하려는 것이 지금 제 목표예요. 왜냐하니까 제가 만약에 천재라고 한다면 저 혼자서 모든 걸 다 할 수 있겠는데, 아쉽게도 제가 천재가 아니에요.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 같은 천재가 아니라서, 혹은 미켈란젤로 같은 천재가 아니라서 제가 잘할 수 있는 부분이 한정적이에요. 그래서 제가 잘할 수 있는 부분을 하고, 제가 잘 못하는 부분들은 도움을 받아야 돼요.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들이 보통 사람들이 아니라 이런 분들이 도움을 줄 수 있어요. 사이클 JS를 만든 사람, 이런 사람들이 나한테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OP를 완성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당장은 필요한 게 뭐냐는 건데, 지금 당장 필요한 것이 그 코디드 코리아라고 하는 유튜브 채널 있잖아요. 코디드 코리아의 유튜브 채널을 이것을 뭘로 바꿔주나요? 플루럴 사이트 같은 걸로 바꿔줄 거란 말이에요. 사이트.com 이런 형태로 바꿔줄 텐데, 이걸 할 수 있는 사람이 지금 필요하단 말이죠. 그죠? 이걸 진행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해요.
그럼 이걸 누가 할 수 있느냐는 거죠. 누가 할 수 있느냐니까 일단 리액트를 썼으면 싶습니다. 리액트 네이티브를 썼으면 싶어요. 리액트 자체가 이제 리액트 JS죠. 그리고 리액트 네이티브 요 도구를 쓸 수 있는 분이 지금 필요해요. 그리고 당연히 사이클 JS도 필요하죠. 사이클 JS 코딩을 저와 같이 할 수 있는 분이 필요하고, 그리고 통신 프로토콜, 우리가 웹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XMPP를 잘 다룰 수 있는 부분, XMPP 요 인원이 그 1, 2명이면 될 것 같아요. 한 2명 정도고, 여러분들이 들어보시고 내가 할 수 있겠다 싶으면은 저한테 말씀해 주시면 돼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어떤 물적인 토대를 제가 한번 준비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그거 하려고 지금 교육법인 설립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참여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생활하는 데 필요한 기본적인 소득을 제공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법인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교육법인을. XMPP 전문가 1, 2명 그죠? 하고 웹이죠. 웹 프로토콜, HTTP 프로토콜, 통신 프로토콜 전문가 한 분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통신 네트워크도 마찬가지 한 분 있었으면 해요. 통신. 통신이라 그러면은 뭐 이럴 있잖아요. 뭐 802.11n이라든가 802.11s라든가 와이파이 표준, 뭐 와이버로 표준 뭐 등등등등 있는데, 그러한 통신 분야를 잘할 수 있는 분들이 한두 분 있으면 되겠고, 그리고 디자이너, 유저 인터페이스 디자이너를 이쪽 분들 도와서, 그래서 리액트 JS, 리액트 네이티브를 다 도와서 디자인 하실 인원이 한두 명. 디자이너 할 분 한두 번. 이렇게 해서 총 대략 5명 정도 될 것 같아요. 5명 정도로 하고, 이분들이 좋기로는 제주도에다가 조그만한 제주도의 작은 벙커라고 해야 되나요? 혹은 건물을 하나 지어서 같이 생활하고 하면서 작업을 진행을 했으면 하는 것이 제 생각이에요. 이렇게 하려니까 첫 단계가 뭐가 필요하니까 자본을 좀 모아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그래서 요거 하려고 요 리액트 JS와 리액트 네이티브를 아주 잘 다룰 수 있는 전문가 한두 명, 사이클 JS를 아주 잘 다룰 수 있는 전문가 한두 명, 그렇다고 해서 뭐 세계 최고 수준은 아니라 하더라도 국내 최고 수준은 돼줘야 돼요. 이것도 국내 최고 수준은 좀 되어줘야지, 세계 최고는 아니라 하더라도 다 국내 최고 수준 되는 분들이 이렇게 모여서 이분들로서 여기다가 제주도에서 같이 진행하는 거, 그게 목표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지금 자본을 좀 모으려고 하는 거예요. 자본. 그러니까 10억 정도가 필요할 것 같아요. 10억 원 하면은 이걸로 건물 짓고 땅은 좀 확보를 했습니다. 근데 땅이 너무 작아요. 그래서 땅을 좀 다른 데로 할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건물 짓고, 그리고 한 1년간의 어떤 예산 투입이 돼야 되겠죠. 투입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 뭐 정부 과제나 연구 과제로 하면 딱 좋은데, 이게 아쉽게도 지금 이건 정부 과제로 한 게 아니라 그냥 프로그래머들이 후원하는 돈으로 지금까지 우리가 왔잖아요. 정부 자금도 10원도 안 받고, 본의 아니게. 그리고 기업들로부터 투자도 10원도 안 받고 본의 아니게 그러고 왔는데, 지금 현재는 이게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모을 것인가를 좀 고민을 좀 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어제 8월 중에 대한 세미나를 제가 좀 다닐 거예요. 전국 세미나. 세미나를 다니면서 어떻게 세미나를 좀 돌고 나온 다음에 9월쯤 해서 이렇게 공개적으로 한번 자본금을 모아보는 거. 이것도 7억 이상은 신고를 하고 해야 되더라고요. 자본금 모집. 그래서 10월, 9월경에 자금금을 모으려고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8월, 9월 달에 세미나 다니고, 또 우리가 코딩한 게 있잖아요. 코딩한 결과물을 보여주고, 그리고 앞으로 얼마나 어떻게 코딩하겠다는 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9월 정도 예상입니다. 예상이 9월 정도입니다. 그러면은 지금 이제 우리 팀 주피터에 참여해서 작업하시는 분들은 요걸 보시면 돼요. 지금 당장, 그래서 9월을 돼서 돈이 한 10억 정도 마련이 되었다. 그래서 제주도에다 건물도 짓고 작업할 준비를 하게 된다. 그러면은 요 분야의 인력들이 필요하다는, 기본적으로. 물론 이제 마케팅이나 이런 것도 빼고요. 그것도 당연히 필요한 인력들이죠. 근데 그거는 뭐 다른 우리 프로젝트에 특화된 인력이 아니라 다른 프로젝트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들인데, 요 부분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 프로젝트에 참여하는데 특화된 인력이죠. 그죠? 통신 전문가, 리액트 네이티브 전문가, 사이클 JS 요 부분입니다. 여기에 되어 있으면은
그리고 해외에서 지금 참여하고 있는 분들이 오픈소스 공동체에 아주 탁월한 엔지니어들이 몇 사람 있어요. 그 사람들하고 같이 힘을 합쳐서 한 10명 정도가 오픈소스 공동체. 맞죠? 해외의 오픈소스 커뮤니티. 여기서 참여하는 사람들이 대략 한 5명. 두 개 합하면 10명이 되잖아요. 10명 정도면은 위에 있는 요 내용들을 다 차근차근 진행해 나가는데 아무런 무리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당장 급한 거는 요겁니다. React.js, React Native로 이걸로 UI를 잡을 거예요. 이거는 그냥 UI 모듈입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그리고 로직은 요걸로 잡을 겁니다. Cycle.js도 사실은 프론트엔드인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요걸로 UI를 잡을 거예요. 그 백엔드를 잡을 겁니다. 백엔드를 잡고 좋기로는 하스켈이나 이런 언어를 쓰는 게 훨씬 좋은데 하스켈 쓰는 사람은 워낙 없으니까 일단 자바스크립트 기반으로 진행을 합니다. 예. 그럼 여러분들이 만약에 9월달 돼서 딱 참여하겠다 뭐예요? 오픈에시 플랫폼에 진짜 코어 멤버로서 참여하겠다 그러면은 지금부터 요거에 아주 열심히 공부를 좀 하셔가지고 그리고 우리 기터의 시니어 채팅룸에서 지금 현재 요걸 진행하고 있어요. 코디더 코리아 유튜브 채널을 프로로 사이트로 전환하는 방법에 대해서 서로 의견들 막 모으고 있고 막 머리를 짜내고 있습니다. 여기에 여러분들이 참여해서 앞으로 그러니까 정확히 요렇게 바꾸기 위해서 앞으로 어떤 사람이 필요하고 경비가 얼마나 들고 시간은 얼마나 들지 한번 그림을 잡아내는데 여러분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